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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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기 때문에 상큼달콤한 체리 맛이라서 제 취향인 프로틴바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폭스의 맛 너무 개운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보여드리던 뷰티 막 메이크업 이런 거 말고 요즘에 제가 정말 빠져있는 거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콜라겐이랑 젤리형 건기식이랑 프로틴바 먹는 가글 그리고 모델링팩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요즘에 제가 빠져있는 것들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진짜 맛있는 젤리형 건기식 골리구미 애플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저희 이모가 이거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사주셨거든요.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게 아이허브에도 있길래 지금 뉴질랜드에서 사온 거 두 통 다 먹고 아이허브에 주문을 해서 배송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온 거랑 한국 네이버 스토어에서 파는 거랑 아이허브에서 파는 거랑 세기가 다 약간 이 성분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건지 하여튼 유통되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뭔가 다르게 적혀 있나 봐요. 아무튼 제가 두 통이나 먹어본 뉴질랜드에서 사온 골리구미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기준으로 말을 해보자면 되게 새콤한 사과 맛이 나는 젤리고요.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식초 향이 확 나기는 하는데 막상 얘를 먹으면 식초 맛은 거의 안 나요. 생각보다 맛이 강해서 입가심용으로 되게 좋아요. 하루에 두 개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되고 쫄깃한 그런 젤리는 아니고 이로 딱 물었을 때 정확히 배 되어지는 그런 타입의 젤리입니다. 단점은 먹을 때 이에 조금 달라붙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막 달라붙어요.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먹고 나면 여기 밑에 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탈탈탈탈 떨어도 안 나와가지고 버터나이프나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떼줘야 돼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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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감안하고 하루에 두 개씩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사실 뭐 효과나 이걸 먹어서 뭐가 막 달라졌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입이 심심할 때 쓸데없는 간식 대신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새콤한 젤리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를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콜라겐인데요. 바로 바이타이 뷰티 슈퍼콜라겐 리프트샷입니다. 요즘에 이런 콜라겐 되게 종류도 많고 엄청 많이들 드시잖아요. 저도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막 콜라겐이 비리다, 맛이 어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시도를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가 되니까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먹어보게 됐어요. 한 박스에 28포 들어있고 하루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꾸준히 먹으면 되는 제품이고 액상형이라서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랑 피부과 전문의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콜라겐을 먹어보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앞에 제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이런 거 맛으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액상형이라서 끝맛이 오래 남지 않고 상큼달콤한 체리 맛이라서 진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비린맛에 엄청 예민해서 해산물을 아예 못 먹는 편인데도 얘는 먹었을 때 비린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진짜 그냥 체리 과육 딱 가운데 씨 있는 부분에 그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뭔가 진한 맛이 나가지고 맛이 있으니까 꾸준히 먹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외출할 때에도 이렇게 한 포씩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어 다니면서 물도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호로록 추르처럼 짜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아모레퍼시픽이랑 피부과 전문의가 공동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콜라겐 특허를 7가지나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아모레퍼시픽의 콜라겐 기술도 좀 적용이 되고 피부과 전문의가 원료 선정부터 설계까지 공동 개발을 해서 품질 관리가 좀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성색소, 보존제, 향미 증진제, 지방, 글루텐 이렇게 5가지 무첨가된 제품이에요. 저처럼 콜라겐 처음 먹어보고 싶은데 좀 맛이 걱정된다 하는 분들은 진짜 입문템으로 완전 딱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두세 개까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겨울부터 정말 많이 꽂혀있는 게 바로 프로틴 간식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난 겨울에 운동을 하나 더 해보자 해서 헬스를 시작하면서 근육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밥 먹는 걸 정말 귀찮아해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밥 대신에 빵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먹을 바에야 프로틴으로 된 무언가를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아이허브에서 진짜 많이 시켜 먹었어요. 정착한 게 이거랑 지금은 없지만 또 주문해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 거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싱크신의 레몬 딜라이트 프로틴 바인데요. 얘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에요. 대체당 특유의 그 싸
싸한 맛이 좀 많이 나는데 저한테는 그 싸한 맛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레몬의 상큼한 맛이 더 많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제 입맛에 너무 잘 맞는 프로틴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함량은 잘 볼 줄 몰라요. 그냥 아이허브 후기를 보면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뭐가 좋다 어떻다 하는 걸 보고 괜찮은 거를 사는 편인데 식감은 좀 되게 뻑뻑하고 많이 꾸덕한데 제가 원래 딱 먹었을 때 입이 되게 바싹 마를 정도로 뻑뻑한 그런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식감도 맛도 제 취향인 프로틴바. 그리고 이거 에틴스 초콜릿 칩 그래놀라 바는요, 여기 뿌려져 있는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대체당 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저 싱크신 레몬딜라이트 바보다는 확실히 덜하고 초콜릿 좋아하는 분들은 좀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송 오고 있는 퀘스트의 프로스트 쿠키는 진짜 그냥 훅새의 맛 그 자체인데 생일 케이크 맛이랑 초콜릿 케이크 맛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초콜릿 케이크는 완전 꾸덕한 브라우니 느낌으로 좀 무거운 단맛이고 생일 케이크는 케이크 팝 느낌으로 좀 가벼운 단맛이에요. 대체당 맛이 진짜 그냥 거의 안 나요.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밥 먹기 귀찮을 때 식사 대용으로는 싱크신이랑 에킨스를 주로 먹습니다. 다음은 볼 타입 가글 유시몰의 프레스 민트볼인데요.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맛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개운해요. 양치를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개운함이에요. 제가 유시몰 치약도 예전에 진짜 되게 좋아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유시몰 치약이 엄청 맵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 치약이랑 맛이 똑같아요. 얘는 약간 젤리같이 이렇게 동그란 볼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타입이라서 무는 순간 액체가 팡 터지면서 입안 전체를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인데 정말 그냥 치약 맛이에요. 밖에서 찌개 같은 거 먹으면 입이 되게 텁텁한데 막 양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그러면은 아주 상쾌하고 아주 개운해지고 잠도 조금 깨가지고 전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요즘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거 바로 모델링팩인데요. 열감도 낮춰주고 피부도 좀 보송해지고 뭔가 피부 컨디션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하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거는 이거 린제이 진정약초 모델링팩이랑 원신 거. 원신 거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고 이 린제이랑 여긴 없지만 메디힐은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했던 건데요. 사실 제가 써보니까 모델링팩 자체의 효과는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피부 열감 낮춰주고 유분감 좀 덜어내주고 피부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런 정도?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 얘는 진짜 오 진정 효과가 좀 다르다 이거 진짜 확실하다 했던 거는 원싱 어성초 모델링팩인데 사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이거 린제이 모델링팩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용량이고 모델링팩의 그런 기본적인 효과들은 다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처럼 모델링팩을 자주 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런 린제이 거가 제일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진정약초 모델링팩 뭐 이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들보다 쿨링감이 좀 덜하고 좀 마일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 진짜 엄청 차가운 물로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고 얘는 스킨케어를 한 다음에 비율 잘 맞춰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떼어내고 세안하지 말고 화장품에 토너 적셔가지고 잔여물들 좀 닦아내고 크림을 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는 흐르는 묽은 점도보다 차라리 조금 꾸덕하다 싶은 게 얼굴에 올리기 더 편하더라고요. 이 린제이 여성초 팩은 되게 이렇게 공들여서 발라야지 잘 떨어지고 잔여물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바를 때 테두리 좀 두껍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데 틈에다가 손을 넣어서 쓱 밀어주면은 깔끔하게 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모델링 팩을 하고 나면 피부도 진짜 가벼워지고 열감도 낮아지고 유분 고민 있는 분들은 유분감도 조금 덜어내주기 때문에 꼭 진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하나씩 낱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정말 많아서 취향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꽂혀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후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